네, 저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고, 저도 1년을 마무리하면서 뒤도 한번 돌아보고, 또 1년 동안 수고한 저희 식구들과 조촐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1년을 되돌아보고 다시 내년을 계획하실 텐데요. 저도 일의 특성상 주말도 없이 주야간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즐겁게 일을 했는데요. 물론 아쉬울 때도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분들 덕에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받은 만큼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딱 1년 전에 이맘때도 구독자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주식회사 툴클라우드라는 업체에서 차량용 점프 스타터를 지원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무척 감사했는데요. 그런데 또 이번에 구독자 무료 나눔 이벤트에 사용하라고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제품은 차량 관리용품은 아니지만 굳이 자동차와 연결짓자면 차박할 때 사용하셔도 좋고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3인원 소형 온풍기입니다. 20분께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또 혹시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고 필요한 분들을 위해 영상 하단에 제품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참여 방법 역시 영상 하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제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바로 이 제품인데 주식회사 툴클라우드의 클라우드 3-in-1 미니 전기 온풍기야. 이게 언뜻 보면 온풍기가 아니고 미니 오디오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제품 하나에 온풍기, 선풍기, 손난로 기능이 있는 멀티 제품으로 무게도 853g으로 아주 가볍고 이렇게 스트랩 캐리핸들이 장착이 돼 있어서 휴대성도 좋은 제품이야. 먼저 제품의 상단을 보면 터치식의 전원 스위치와 히터를 강, 약 또는 환경에 따라 15도와 25도의 온도 설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전면이 온풍기와 선풍기의 용도이고 온풍이 나오는 앞면에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의 작은 손난로가 이렇게 자석 탈 부착식으로 장착이 돼 있어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돼 있어. 제품의 사이즈가 작고 이뻐서 사무실이나 독서실에서 책상에 올려놔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이질감도 없고 또 책상 아래에 두고 시린 발을 녹일 때 사용해도 좋은 제품이야. 히터에서 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되면 주변에 방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소음도 측정을 해봤는데 히터가 약일 때 52dB 정도 그리고 강일 때 62dB 정도로 나왔으니까 주변에 피해를 줄 정도가 아닌 저소음 이라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겠더라고. 또 온풍기를 사용하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지. 작은 사이즈라 혹시 사용하다 건드려 넘어져서 화재라도 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될 수가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이게 전원 오토럭 기능이 있어서 제품을 이렇게 기울이면 기울기를 감지하고 전원이 차단되게 돼 있어서 걱정하질 않아도 돼. 출력이 4W로 저전력 제품이라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PTC 발열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빠르게 따뜻해지고 또 주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출력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고효율 제품이고 또 기존의 전열선 제품처럼 산소를 소모시키거나 일산화탄소 같은 가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서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 제품의 전면에 손난로를 떼어내면 따뜻한 바람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서 얼은 손이나 발을 빠르게 녹일 수가 있고 손난로를 붙여놓으면 무풍 히터처럼 주변의 공기를 따뜻하게 할 수가 있어서 환경에 맞춰서 사용할 수가 있어. 손난로 역시 핫팩처럼 사용이 가능하기는 한데 제품 설명에 의하면 10분 부착 시 60도까지 온도가 오르고 온도가 10분 정도 지속이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실제 온도를 측정했더니 60도 정도가 나오기는 했어. 그런데 이게 당장은 따뜻해도 좋기는 한데 설명처럼 10분 정도 지속이 되지는 않았고 그냥 급하게 잠깐 손을 녹이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정도였어. 그리고 내가 밀폐된 작은 공간에서의 효과를 알아보려고 텐트 안에서 작동을 시켜봤는데 10분 정도 틀어놨더니 외부 온도가 7.9도일 때 텐트 안의 온도가 16.2도까지 상승되는 결과가 나왔고 만족스러웠어.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는 꽤나 유용했는데 역시 작은 사이즈 때문인지 아쉬운 점은 조금 넓고 확장된 공간에서는 원하는 만큼의 훈훈한 온풍기 출력을 기대하기는 힘들었다는 거였고 그냥 주변에 놓고 혼자 사용하기에는 적절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이게 선풍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서 선풍기를 작동시켜서 사용을 해봤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품의 가격을 고려했을 때 선풍기의 기능까지 기대할 정도는 아니었고 일반 선풍기와 비교를 해도 바람이 약하고 온풍기의 용도로만 만족하면 좋을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따뜻한 곳을 찾게 되네요. 올해 며칠 남지 않은 동안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계획도 세워보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고 마지막으로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가야 된다. 수고했어, 동티뷰.